할까? 오늘 패션쇼 며칠 남은? 어? 탐구 온 지 4시간 됐는데. 이거 처음 봐. 우와, 와, 진짜 웃겨. 3차 5만. 늘지 마, 다. 아닌데? 꿈돌 때 뭘 안 봤는데? 응, 건들지 마. 다시 셀 거야. 다시 세면 돼. 아닌데? 다시 안 쓸 건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38. 응, 다 셌어, 다 셌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오늘은 몇 시냐? 아, 시계 없다. 몇 시냐? 아니, 며칠이냐? 4월 17일 수요일 12시 10 어쩌고 5분? 39분. 이제 졸작 2차 피팅 전날인데요. 저 지금 발등 튀김 당해가지고 이제 1차 끝났고 2차랑 3차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갖고 오늘 밤을 새다 못해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거 보자 한번.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 말이야. 화났을까? 어떻게 화났을까? 안 됐을까? 맞춤쳐? 그래갖고 지금 3차 가봉 먼저 하고 있고요. 2차는 이제 본봉인데 다 미치게? 삐치 삐치 너 미치. 새벽 5시. 아 졸려. 평평해지라고. 난 그냥 환경 파괴범이야. 아 죽고 싶어. 죽어버려. 이거 그냥 베개인 듯? 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걸? 이거 이상해. 의료학과 다니면 이렇게 아침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된답니다. 양쪽 배기 사선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조금 더 공간감이 이렇게 있으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높이가 2m 40cm. 이걸 따로 자료 드릴게요. 아, 네. 해보자구. 다시 해, 다시 해. 패턴도 다시 떠. 슈퍼 이태리. 유? 유? 빼빼. 야 너랑 나랑 뇌가 그거 돼 있나 봐. 역시 MFP들은 다 똑같아. 나 오늘 치마 끝내고 갈 거야. 내 사가져갔지? 헐 어떻게 알았지? 누가 알아? 아 이것만 할게요. 언니 제발. 언니 제발 손만 긁게. 야 그냥 틀어. 내 가발 갖고 다들 뭐 하는 거야? 이거 내 치마야. 이세영 엉덩이. 지난주에 만든 치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퍼 떼는 중. 이제 부자 되보러 왔어요. 요게 너무 예쁜데? 오늘은 얻은 소득 하나 없이 스와치만 대고 빼고 갑니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바로 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이거 하나에 8,000원. 총 24,000원. 비싸. 13,600원. 동대문 너무 비싸. 원단을 사기 전에 동대문에서 이렇게 스와치를 털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면서 정하는 건데요. 원래 본 원단은 이걸 샀거든요? 근데 너무 무게. 오빠 자카드가 진짜 비싸. 이것도 그냥 나 이거 한 마씩 다 시킬 거야. 샘플감 한 다음은 떼주던데? 이동비가 나을 것 같아. 이거 택배비 한 번 하면 4,000원씩이야. 가게 하나당 4,000원씩 잡아봐. 이만큼을 다 시키는 거지. 기쁨. 졸작 안 하면 안 될 거야.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집에 가야겠어. 여기에 있는 핀을 다 제거할 겁니다. 오빠 완전 개털이야. 린스칠을 해야 되나? 오늘은 글루건데이. 하루 종일 글루건만 하고 있어. 아 힘들어. 지금 손에 물집 잡혀 난리다. 자 오늘은 이 낚싯줄에 실을 끼운 건데 아 내 겨드랑이 내 겨드랑이에 밥 비워먹을 사람 겨밥 아는 사람 알고 싶다 맞았지. 오늘 며칠이냐? 오늘 패션쇼 며칠 남은? 1일 아 진짜 개짜증나네. 뭐 3주밖에 안 남아? 나 어떡해? 나 원단도 없는데 3차? 오늘 2로 하플 애들 다 발등 튀김 당해가지고 학교 존나 열심히 나오는 중. 지금 시간은 새벽 2시고요 근데 이렇게 시끄럽답니다 방실이. 이 노란색은 세 번째 옷인데요. 아, 근데 졸업할 때 왜 세 벌이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 혹시 강아지예요? 네. 키우는 강아지인가요? 종이 뭐예요? 지랄견이에요, 지랄견. 제가 에필로그에 넣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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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4학년은 커피 1리터 마셔. 이따 아침까지 버틸 거라서 아침에 먹을 샌드위치도 시켰어요. 탐구한 지 4시간 됐는데. 우리다리다. 지금 렌즈도 안 껴갖고 사리 분별도 안 돼. 우와. 오빠 그거 얼굴에 쓰는 거예요? 말할 때 벌리지 마요. 짜잔.
배고파. 국밥 때리러 갈까? 윤지가 붙여놓은 우리의 사진. 저거 내년에 왔는데 떨어져 있으면 아랴권들 다 혼나. 이건 주름 노르발이라는 건데 기쩔어요. 아, 나 오늘 기분이 이렇게 좋지? 진짜 이거를 왜 4학년씩이나 돼서 알았냐고. 그니까 이거 1학년 때 알았으면 이거 그 김시영 교수님 과목, 이승희 교수님 과목. 아 그니까? 민문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짱이죠? 응? 의류학과 궁불, 맥날. 이거 처음 봐. 나는 처음 봐. 인터로그야 이게? 응. 4년 하면서 처음 보네. 이거 그 마감 치는 거지. 어, 이거. 깔끔하게 치는 거. 쫀다. 우와 카우보이다 카우보이. 우와 탭댄스 썼나 탭댄스. 무이카이. 내가 네 장기자랑 하는 사람이야? 너의 대장을 보여줘. 한 번도 해떴다. 재봉틀 하나 고장 내켜놓고 퇴근 9시 50분. 님 이제 밤새고 어디 가세요? 알바 가죠. 아 왜? 미들부터 마감까지 오늘 학교 또 오실 거죠? 안 갈 거야. 나 오늘 안 갈 거야. 우와 나 3년 만에 얌미하옴. 졸업하면 임마누엘이 되게 그리우거든요. 아 잘 먹었네. 야 잠깐만 맨날 먹어. 쟁반 짜짝 먹으면 뒤. 왜? 이거야 왜? 나 진짜 이틀째 못 씻고 있어 지금. 이틀 안 왔어? 오늘도 세는 거야. 세면 챌린지. 세면 예. 난 무조건 부먹이야. 아우 좀 자고 싶어. 오늘 오전에 품평회 있고 오후에 교양 수업 있어서 오늘 저녁까지 집에 못 들어가요. 결론은 3일 동안 밤자네. 저 일주일 남았어요. 죽을 것 같아. 오늘 품평회거든요. 각자 아기 소개해봐. 괜찮아요. 땡땡땡땡. 이틀째 밤새고 있어. 응? 나 카피 안 했어? 혼자 2층 침대 만들었는데? 와 진짜 웃겨. 거지 같아. 오늘은 쇼 4일 전인데요. 가방 봤을 때 이거 원피스가 딱 맞았거든요? 가슴 부분이? 안 맞아요. 오브제 다 달려있는데 이거 수정해야 되거든요?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사라져. 야, 사라질 때 찜해. 빛났다. 사라져. 나. 사라져. 오빠. 싫어. 왜 내 위에서 터는 거야? 뽀삐뽀삐뽀삐뽀뽀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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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혹시? 예술관에서 해 뜨는 거 보는 건 일상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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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다. 아이디어 너무 좋다. 뭐야? 뭐냐고. 뭐냐고 뭐냐고. 개 신기하다. 나 엽떡도 좋아해 사실. 오빠 떡볶이 좋아해요? 야작하면 맨날 먹습니다. 야, 이틀 남은 쭉? 어. 이래. 노래 불러라. 이 새끼가 진짜. 어, 이거 아니야? 아, 나 갑자기 흘렸네. 우와 또 먹어. 또 먹어? 오빠 와플 먹어요? 재민아 너 와플 안 먹어? 아, 이따 먹으면 안 돼. 나 먹을래. 맛있어 보이는데. 뭐예요? 궁금하지? 재민아 너 와플 먹었어? 1200원 플러스 700원. 얼마? 이러면서 나중에 떡볶이 먹고 바로 900원에다가 1100원 추가. 3차 5만 두 번째. 바느라 어딨니? 데미를 찾아. 형님. 아, 기다려. 야, 형해. 다시는 졸작 하고 싶지 않아. 오늘은 쇼 전날인데
세팅해야 된다 해가지고 미리 행사장으로 와 있습니다. 우와! 우와! 더 높이! 더 높이! 우와! 거리장. 나 이렇게 뽀삐 걸었어요.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패션쇼 날이고요. 작년에 학교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여기 동부창고라고 청주에 행사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실내에서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로 가고 있고요. 오늘 룩은 올 화이트 느낌으로다가 약간 좀 지저분하지만 예쁘게 입어봤습니다. 아, 가보자고. 디데이입니다. 쇼장 도착. 언니 섹시해요. 한껏 힘주기. 대일상 화이팅. 팀 화이팅 화이팅. 여기도 있거든요. 하, 이겁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엉켜가지고. 장인정신. 교수님이 수정해주시는 중. 리허설 중에 손빠는 흔들렸나? 패션쇼가 당일인데요. 어떠신가요? 소감대. 아무 느낌도 안 들어. 너는? 나는 약간 불안해. 3차 부러질까봐. 그 생각밖에 없어. 난 이미 부러졌잖아. 3차가 뭐였지? 님은 어떠세요? 오, 후광. 아니야. 와. 9시에 도착해서 계속 리허설하고 6시간, 거의 6시간 끝에 이제 진짜 쇼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슬슬 올 것 같아요. 현재우, 해병님. 그 설마 빨간색. 아, 오랜만에 봤는데. 네, 현재우 회장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야. 맛있게 먹어. 진진 지내십니까? 아, 진진 지니. 어, 속마음. 몇 끼십니까? 영아 고마워. 고마워. 아예 빅러브. 우와. 감사합니다. 곧 쇼 시작. 파이팅. 디자인을 지도해 주시고 정성어리 피드백과 함께 쇼를 총괄해 주신 임민정 교수님입니다. 다양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시는 김태현 교수님입니다. 학술제 먼저입니다.
네, 수장. Let's go. 너 또 아영언니 얌전한 거 했지? 어, 얌전한 거 했어요. 엄마! 엄마! 나 왔어. 어, 안녕. 어, 안녕. 와줘서 고마워. 하나, 둘, 셋. 졸업 축하드려요. 가봅시다. 땡큐. 땡큐.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이즈 저는... 매거진에서 나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 모델
네. 김진식이라고 합니다. 나이는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쇼는 같은 걸로 두 번 진행합니다. 두 타임. 오딜레이드 최균정, 한지우, 김아영, 김채은. 제34회 서원대학교 패션의학과 졸업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교수님들,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가족, 지인 여러분, 무대 뒤에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헬퍼,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졸업 패션쇼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원대학교 패션의학과 제34회 졸업 패션쇼를 마치겠습니다. 미재민 운다! 야, 우러라 걍! 끝났다! 패션쇼! 이제 재봉틀과 멀어진다! 와, 하나, 둘, 아. 우와, 손편지! 우와! 이거 뭔데? 진짜?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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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야! 이거지! 모두 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너도 고마워. 너도 고마워. 오늘은 이렇게 저의 4학년 이제 마지막 패션쇼 마무리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저의 패션쇼 준비하는 과정과 모든 걸 다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패션의학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의료학과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더 이상 재봉틀과 멀어질 것이다. 빠이! 아!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비프리 렛츠고! 팍팍팍팍팍팍팍!